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린이에요. 자꾸 제가 이런 멘트로 영상의 처음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방콕에 머무는 동안 확실히 공백기가 좀 있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리액션 비디오 요청들을 다양하고 또 많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방콕에 머무는 동안에 리액션 비디오 요청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바빠서 좀 체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오늘도 계속 똑같은 내용의 댓글들이 달려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이제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약간 힙합 아티스트와는 조금 거리는 멀지만 힙합을 소재로 이렇게 뭐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힙합 아티스트들은 아니에요. 태국의 코미디언들입니다. 예, 바로 DTK 보이 밴드라는 팀인데 제가 이분들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음악을 발표할 때마다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태국에 인기 있는 이제 코미디언들인가 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힙합을 소재로 개그를 만드는, 개그 콘텐츠를 만드는 그 코미디언들이 진짜 많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미국의 더 론니 아일랜드거든요. Well, the first thing I do is talk to corporate, approve memos, lead a workshop, remember birthdays. 로니 아일랜드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아모노 보트라든가 라이커 버스라든가 뭐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피처링한 3웨이라든가 힙합을 소재로 하는 그리고 힙합 아티스트들을 피처링으로 심지어 세워가지고 앨범을 만들었고 그게 굉장히 잘 됐죠, 상업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DTK 보이밴드가 태국의 더 로니 아일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뮤직비디오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어떤 댓글러 분이 친절하게 영어로 트랜슬레이트한 내용을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해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바로 이 곡의 제목이 Long Through Why, 예, 부자로 보다 라는 내용의 이제 뮤직비디오고 가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특히 힙합에서 요즘 많이 이제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 돈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또 개그로 재미있게 풀어보는 이제 뮤직비디오라서 좀 상당히 흥미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음악적인 얘기 이런 거 뭐 다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저도 그냥 재밌게 보겠습니다. 마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지켜보는 듯한 입장으로 이 뮤직비디오를 편하게 좀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DTK 보이밴드가 부르는 Long Through Why. 이거 발음 힘들어. Long Through Why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로스로이스? 안경을 껴야겠어. 하하, 목걸이 봐. 아, 보자마자 여성분들한테 돈을 나눠줘. 거의 이분들이 구원자인데요, 구원자. 그녀들의 삶을 바꿔놓고 있어. 야, 노래에 소울이 있다, 심지어. 아, 좋다, 좋다. 좋아. 아, 재밌어요, 시작부터. 어우. 어우, 눈부시다, 뮤직비디오가. 눈부셔서 안 보일라 그래요. 아, 맞다. 이거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하신 분의 내용의 그 가사들을 한글로 해석을 해보니까 재밌는 구절이 있었어요. 택시 절대 타지 마. 엄마, 쌀국수는 이제 절대 먹지 마. 별 4개 호텔 체크인 하지 마. 저가 항공 절대 타지 마. 긴 대기열 절대 기다리지 마. 너무 더워 고생하지 마라. 브랜드가 없다? 눈길 한번 주지 마라.
굉장히 여기 나오는 캐릭터가 그냥 리치도 아니고 슈퍼 리치한 캐릭터로 나오나 봐요. 거의 뭐 웬만한 래퍼들의 가사보다 더 시크하고 도도해. 계속 보겠습니다. 와 뭐야 이거. 아 금괴로 리어카를 스탑시키는 거야? 미치겠다. 와 금괴야 현금을 줘버렸어. 저 금목걸이 많이 하신 분은 옛날에 미국의 올드스쿨 래퍼 중에 엄청나게 많은 금붙이를 메고 나오시는 슬릭닉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슬릭닉 생각나. 거의 태국의 슬릭닉인데? 아 어려웠던 그녀들의 삶이 그들로 인해서 바뀌었네요. 거의 뭐 이 정도면 구원자지 구원자. 아 뒤에는 전용기다. 아 이 뮤비 재밌네. 오 많이 줬다 돈. 잠깐 이거 전부 가짜겠죠? 촬영하는데 이거 가방들 진짜였으면은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나 이분 알아. 그 원미래 뮤직비디오 리온가? 거기에 나오시는 여성분 아니에요? 기억이 납니다. 아 이런 기억까지도 제가 하게 되네요. 아니 말도 안 돼. 잠깐 저 비싼 가방을 물포 나르는데 쓴다고? 야 가품일 거야. 아 아까 되게 남루했던 그녀들의 패션들이 지금 화려하게 바뀌었네요. 아니 토크레인 위에 샹들리에는 뭐야 이게. 아니 파티장을 만들어도 좀 화려하게 해야지. 아 이랬던 그녀가 이렇게 변했다. 어, 이 파트는 무슨 영웅 같다. 영웅이 노래 부르는 것 같다. 야, DTK 보이밴드가 거의 뭐 영웅이네, 영웅. 이 뮤직비디오에서. 이게 뭐야 이게. 아 저걸 또. 아 촬영 끝났다. 네 DTK 보이밴드의 Wrong Through Why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해봤습니다. 태국의 론니 아일랜드 DTK 보이밴드였습니다. 아 진짜 재밌네요. 내용을 알아듣지는 못해도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 아 그리고 영어 가사로 번역해서 올라왔던 게 되게 좀 재밌었어요.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은근히 음악이 좋다.
은근히 좋아요. 특히 아까 막 되게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슈프림 루이비통 가방하고 뭐 에르메스 가방으로 보여지는 거를 그 노뚜렁에 그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물 퍼가르는데 사용한 거, 아 저는 그 가방들이 만약에 진짜였다면 아 이 뮤직비디오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가방들은 가품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플로이드 메이웨더도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멤버분 중에 주얼리란 주얼리는 다 메고 나오신 분 있잖아요. 슬링릭이 생각이 나가지고 놀랐어. 멋있더라고. 완전히 여자들 모델들이 둘러싸여가지고 그 제왕이 앉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 무슨 킹 오브 힙합인 줄 알았잖아. 아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물론 힙합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는 방식의 태도도 좋아하지만 힙합은 아티스트들만의 음악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또 대중분들이 또 즐기고 좋아할 만한 음악들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론니 아일랜드 같은 개그팀도 힙합을 소재로 사용한 앨범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은근히 이해도가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놀랐고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컵콘카. February 24/7 chilling.